여러분에게 딱 맞는 집을 찾아드리는 딸기 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인천에 나와 있는데요. 인천 간석 오거리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간석 오거리역까지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1호선 동암역까지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현장입니다. 총 1개동이고요. 14층 높이에 39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주차는 자주주차로 100% 나와 있어서 주차가 조금 서툰 분들도 주차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세대가 분양을 마쳤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타입이 세대가 몇 개 남아 있어요. 요 세대 말고도 구조별로 세대는 더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집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제가 오늘 소개할 세대는 개별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짐 많으면은 집이 깔끔하지 않잖아요. 짐을 어디다가 탁 둬야 되는데 개별 창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짐들 넣어서 집을 보다 깔끔하고 예쁘게 쓸 수 있는 현장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 중, 고 모두 가깝습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겠고요. 입지가 원차 좋다 보니까 오시면 다 마음에 들어 하실 현장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보러 바로 올라갈게요. 집보러 가시죠. 딸기집. 네, 저는 지금 현관 입구에 서 있습니다. 현관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해주셨고요. 들어와서 오른편으로 신발장 존재하고 있습니다. 키 큰 장으로 준비해주셨고 가운데는 전신 거울 처리해주셨습니다. 들어와서 왼편으로 일가소등 스위치 준비되어 있는데요. 벽면에 반짝반짝 예쁘게 탄성코트 처리까지 완벽하게 해주신 모습입니다. 단차 처리 내주셔서 외부 먼지 안으로 들어오는 거 최소화해주셨고요. 사면동 슬라이드 도어입니다. 부드럽게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여니까 밝음이 느껴집니다. 들어와서 오른편으로 메인 욕실 있습니다. 메인 욕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핑크핑크 너무 예쁘고 화사한 욕실입니다. 골드 프레임으로 해바라기 샤워 수전과 샤워기 설치해 주셨고요. 샤워 칸막이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와 자변기, 선반과 거울 달린 수납장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간격 보이시죠? 얼마나 긴 욕실인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유로운 욕실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방 만나볼 건데요. 앞쪽으로 공간이 여유롭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랍장 같은 거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 스탠드 놓으시고 예쁘게 인테리어 소품 올려 두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나볼 방은 우리 집의 대장방입니다. 안방인데요. 안방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사이즈는 3223에 3576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양쪽 다 열자가 넘는 방입니다. 한쪽 벽으로 붙박이장 가능할 것으로 생각들고요. 천정에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감과 통풍을 위한 창 넓게 빠져 있고요. 벽지에 포인트를 뒀어요. 약간 선인장 모양 같은 Y자 모양이 섞여 있는 골드 벽지인데 정말 예쁘고 실제로 보면은 아름다운 벽입니다. 앞쪽으로 부부 욕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욕실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세면세조 가능하고요. 샤워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바쁜 아침 시간에 샤워하시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 잘 설치되어 있고요. 공간 협소하지 않아서 쓰시는데 불편함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공간 만나러 가겠습니다. 주방인데요. 주방이 오우 이게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는데요. 되게 고급스러운 주방이에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의 바닥이 최고급 강화마루거든요. 강화마루인데 주방 보면은 주방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고급 포세린 타일이고요. 주방은 아무래도 기름이 튈 수도 있잖아요. 요리를 하다 보면은 오염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아요. 잘 닦이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으로 신경 써서 설치해 주셨습니다. 냉장고 자리 옆쪽입니다. 양문형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가고도 남는 넉넉한 자리 확보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부장은 화이트 톤으로 하부장은 우드 톤을 넣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심플한 느낌을 더해 주셨습니다. 전기 레인지 설치되어 있고요. 싱크볼은 사각 싱크볼로 깊고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타일도 예쁘게 시공해 주셨고요. 조리할 수 있는 공간도 여유롭게 남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리대 겸 식탁 자리입니다. 옆쪽으로 전자레인지랑 밥솥 놓을 수 있는 자리도 준비해 주셨고요. 여기다가 의자만 놓으면은 그냥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공간 식탁으로 쓰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면은 앞쪽으로 식탁 별도 설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방 공간 여기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주방 옆쪽에 딸린 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용도 공간이 딸린 방이고요. 방 사이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2479에 방이 굉장히 길어요. 3496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한쪽으로 긴 방이고요. 한쪽으로 10자 이상 나오는 방이고요. 한쪽으로도 작지 않은 방이어서 이 방은 성인 가구가 쓰시기에도 작지 않은 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쪽으로 다용도 공간이 있는데요. 다용도 공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 공간에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긴 다용도 공간입니다. 옆쪽으로 탄성 코트 처리 잘 되어 있고요. 창도 잘 빠져 있어서 체감과 통풍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보일러 앞쪽으로 수전이 빠져 있어서 세탁기나 워시타워 설치 가능하겠고요.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곳에 빨래 건조대 설치해서 바로 빨래 건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 여기까지 다 만나봤고요. 저는 이제 세 번째 방 만나러 가겠습니다. 바로 옆에 세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2466에 2898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이 방도 작지 않은 방입니다. 성인 자녀가 쓰시기에도 무방하고요. 지금 너무 예쁘게 DP해 주셨는데 예쁜 자녀방으로, 어린 자녀방으로 쓰시는 것도 정말 좋겠습니다. 이 방 역시 다용도 공간이 딸려 있는 방입니다. 아까 보셨던 곳에다가 아까 먼저 만났던 다용도 공간을 세탁기 설치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이쪽에도 지금 수전이 빠져 있습니다. 이쪽에 세탁기나 워시타워 설치해서 쓰시는 것도 무방하시겠고요.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마찬가지로 빨래 건조대 설치도 가능합니다. 가구 구성원이 적다라면 이 방을 드레스룸으로 쓰시고 세탁해서 바로 옷 걸어 두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샤시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열면은 실외기 공간입니다. 실외기 여름에는 그 열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문 닫아 놓으면은 소음과 열기로부터 한층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방 다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거실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공간, 우리 집의 거실입니다. 거실 폭은 3758 나오는 넓은 거실입니다. 천장에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우물형 천정을 따로 시공해 주시진 않으셨지만 층고가 상당히 높은 집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앞쪽으로는 단차를 둬서 간접 조명을 설치해 주셨고요. 한쪽은 웨이슨 코팅, 한쪽 벽은 디자인 타일로 마무리해 주신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실과 방은 최고급 강화마루, 그리고 주방은 최고급 포세린 타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정말 예쁜 집이고요.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간석 오거리역까지 도보로 5분이면 갈 수 있고요.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바로 내려가면 간석 오거리역이고요. 1호선 동암역까지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호선 이용하시던, 인천 1호선 이용하시던 어디를 이용하셔도 정말 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린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초등학교 멀지 않습니다. 도보권으로 초등학교 보낼 수 있겠고요. 중고등학교도 주변에 입지하고 있으니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도 멀지 않고요. 여기가 교통의 중심이에요. 어디를 가셔도 다 이동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현장이라는 거 장점으로 한 번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좋고 역세권이다 보니 이미 많은 세대가 다 분양을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분양을 해 가셨고요. 이제 몇 세대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세대에 한해서 분양가 2억대에 분양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정확한 분양가와 입주금은 온라인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관계로 상단에 보이시는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딸기집의 여친이었고요. 다음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웃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